경기에 3경기 선발 등판했던 김원중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승리가 없고 볼넷 때문에 상당히 좀 애를 먹었어요. 과연 제구력이 얼마나 되는지. 7점을 지금 등에 업고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이 제구력이 얼마나 뒷받침이 되면서 자신의 볼을 던질 수가 있느냐고. 두 팀 간의 시즌 6차전 경기였습니다. 높았습니다. 이 공 참아내면서 볼넷. 김선비 선수가 지금 볼이었기 때문에 네. 김선비 선수 이렇게 강한데요. 자, 송구가 지금 견제가 뒤로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한 베이스를 공짜로 얻어내고 있습니다. 실책이 나오면서 최원준 선수가 2루까지 갔습니다. 지금 NC의 행보를 보면 바깥쪽 공 건드렸습니다. 1루수 이대호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우측에 안타. 2루자 3루 돌아 홈으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타자가 첫 득점을 간단하게 합작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높아에 가는 것은 가마 돌린 타고 오른쪽 높게 곧바로 우익수 펜스 플레이 대비합니다. 코너 사이에 뛸 뻔했던 타구였는데 그대로 최영호 선수는 1루에 멈췄고 이제 다시 뛰고 못 맞는 볼이에요. 공을 내주십니다. 5번째 높게 떠오른 타구 스텝 위쪽에 맞으면서 중견수 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전진을 내려오면서 잡았고 선두자 태과 공은 연결되나 끊어졌습니다. 김선빈이 홈에 도착했습니다. 스코어 2대0. 잡아당긴 타구 왼쪽에 안타! 2루자 3루 돌아 홈까지 들어옵니다. 이범호의 적시타 스코어 3대0을 만드는 기아 타이거스. 다시 잡아당깁니다. 우측에 안타! 이번에도 2루자를 불러들였고 1루자 3루까지 서동욱의 적시타 빅이닝에 성공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토토에서 잡아당긴 타구 다시 이번엔 장타성 코스! 우측 라인 따라서 구르고 있습니다. 3루전 이미 홈으로 들어왔고 1루자 3루 그리고 김민식이 2루까지 김민식의 2루타! 이번 이닝 5점째 결국 김원중 선수는 1회를 버티지 못하고 두 번째 투수 마운드에 오른 김유영. 이제 실질적인 선발의 역할을 김유영 선수가 해내야 하는 상태입니다. 잘 맞아나간 타구 내야 빠져나갑니다. 이루수 번즈의 다이빙을 뚫고 나갔습니다. 주자 두 명이 더 들어옵니다. 1회부터 크게 앞서 나가고 있는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잘 받아친 타구인데요. 내야 빠져나갑니다. 5번 타자가 힘있게 감아 돌리면서 왼쪽 라인 쪽에 떨궜습니다. 최영호 3루 뛰입니다. 최영호 3루까지 자투수가 초보를 할 때 짱볼 3루 2루 먼저 1루 1루 세이브 1루에서 아슬아슬한 타이밍에서 1루심 세이브를 선언했습니다. 바운드볼 1루 빠졌어요. 이호호 선수 볼넷 곤란하고 안치홍도 힘이 이겨졌죠. 조금은 또 김민호 선수가 편의점 때문에 그렇군요. 잘 갖다 맞춘 타구입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2루주자 3루 돌아 홈으로 옵니다. 안치홍 홈으로 옵니다. 공을 중간에 끊겼고 1루주자가 런다운에 걸렸습니다. 택 아웃으로 이렇게 1이닝 종료됐습니다. 예, 크고 빠르게 앤디 번즈 타구도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따라갑니다. 감장점 감장 넘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첫 득점 이민우 선수 데뷔 첫 등판 첫 피안타를 피홈런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번즈가 반격의 선두에 서고 있습니다. 지금 볼을 밀어쳐내고 홈런을 만들어내고 있는 번즈입니다. 일정한 타이밍에서 타임을 맞추겠고요. 김선빈 밀어냅니다. 이 타구 우중간으로 보냈습니다. 이 타구 당장까지 굴렀습니다. 이제 펜스 플레이 시작되고 김선빈은 2루에 도착. 덜 찼을 거고요. 바운드볼 옆으로 빠졌어요. 홈까지 들어오겠는데. 자, 뒤쪽으로 멀리 갔고 이 사이에 김선빈 홈까지 들어옵니다. 기아 타이거스 이틀 연속 동점이 수득점. 허탈해하는 김유영 투수입니다. 위구도 무지시죠. 자막 체득 때리면서 우중간에 타를 떨궜습니다. 우익수 빠르게 끊었습니다. 후보런 스트라이크 내야 빠져나갔습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자, 한 베이스 더 달립니다. 한 베이스 더 들어갑니다. 몰아치고 있는 이대호. 이대호의 타구 좌중간 높게 떠납니다만 중견수 권한이는 날아와서 잡아냈습니다.
직접 스윙 인정되지 않습니다. 볼넷 골라 나가는 서동욱 선수입니다. 부상에 나가서 농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주자 뛰었고 볼은 볼입니다. 볼넷 두 개.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땅볼. 더블 플레이 볼. 아웃카운트 두 개 한 번에 올라갑니다. 못 맞는 볼입니다. 신봉기 선수가 못 맞는 볼로 입구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타수랑 다르게 못했던 바가 있습니다. 잡아 당긴 타고 한번 잡았다 떨어뜨렸고 앞선 주장 포기하고 1루에서 자,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0대 1이지만 여기서 만약에 비디오 판독을 해서 1루가 산다고 너무 1루가 되었습니다. 예. 좀 쫓아가는 점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세이브입니다. 갖다 냈습니다. 우익수 내려오면서 잡아냈습니다. 그래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물경이 70번째 멈췄고 받아쳤는데 투수 정면으로 돌아갔고 1루 선구 1루에서 아웃입니다. 더블 플레이 이닝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유지를 하면서 타자쪽으로 가줘야 먼저 앉으면서 끌어당긴 타구가 왼쪽으로 멀리 담장 넘습니다. 나지완의 시즌 23호 홈런 10점 차로 도망가고 있는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스코어 11-1. 박진태와 오효준이 몸을 풀고 있는 기아의 볼펜이고 이대호가 때린 타구는 높게 떠올랐습니다. 우익수 이루수 글러브 맞고 떨어졌습니다. 김상호 선수가 대주자로 들어갔습니다. 결과가 좋을 때 교체를 해주면서 다음 등판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는 최준성이 타고 오른쪽에 떴고 담장 때리고 떨어집니다. 앞선 주자 빠르게 3루로 홈까지 들어옵니다. 최준석 선수는 이 2루타를 바탕으로 해서 통산 2000루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한 경기 나서서 4승 4패 10홀드 4.56의 평균 자책점 기록하고 있는 장시환. 대본 그렇게 이야기할걸요. 1루수 뒷걸음질 치다가 타구를 뒤로 흘려보냈습니다. 자, 오준혁의 시즌 첫 안타가 될지. 예, 안타로 기록이 되는군요. 끌어당긴 타구 1루수 이번엔 김상호 막아놓고 앞선 주자를 지웠습니다. 밀어냅니다. 왼쪽 안타. 주자 1루와 1루 발 높이 드는 건 좋은데 칠 때 저렇게 갑작스럽게 빼버리거든요. 예. 뒤쪽으로 볼이 샜습니다. 그러면서 주자를 한 베이스 시켜갑니다. 자기 것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몸쪽 빠른 공에 150의 빠른 공에 스윙 스트라이크 풀 카운트 이건 골라내면서 일단 한 타자 출루 당하면서 예. 또 물론 느립니다. 박진태 잡아서 1루 토스 원앤원 높은 목표가 당겼고 3루 쪽으로 3루수 보장혁이 1루에 끌면서 오늘 경기 이렇게 끝났습니다. 기아 타이거스가 결국 11-2로 비밀병기 이민호와 함께 부산으로 와서 부활하고 있습니다.